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염증성 질환과 결석을 깔끔하게 녹여 없애는 으름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으름은 산에서 자라는 구황식물로 옛부터 지불탈이나 관상용으로 많이 심기도 했습니다. 봄에 자라는 새수는 나물이나 전을 해서 먹을 수가 있고 이것으로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는 꽃과 잎을 따로 채취해 반 그늘에 2-3일 정도 말린 후 차로 달여 마시면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해 신장과 방광 질환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한 줄기와 뿌리는 목통이라 하여 긴요한 약재로 사용되고 면역력과 내성을 생기게 해서 그 어떠한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통은 공복 시에 먹으면 단뇨증과 염증, 고환염, 심장 혈루, 혈정액증, 방광염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을에 있는 종자는 앞니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의 능력이 생긴다고 해서 예지자라는 예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예지자를 장복하면 새처럼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투명하니 맑아져서 두통과 중풍, 뇌정맥류 치매, 건망증의 퇴행성 뇌질환이 쉽게 걸리지 않게 됩니다. 으름은 쓰고 차거나 평한 성질로 간과 담 방광 위에 들어가고 부위별 성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강심작용과 인뇨작용, 항암작용, 결석제거, 염증제거작용 위에 흉비 억제작용 등의 많은 효능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고서에는 남성의 고환이나 여성의 음낭이 커지는 증상과 아랫배가 캥기어 심한 통증이나 장애가 따르는 것을 잘 진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줄기나 잎을 채취해 달여 마시면 소변이 잘 나오고 부기를 잘 빼준다 해서 즐겨 마시기도 했습니다. 목통은 실험에서 90% 이상의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져서 현재 암치료 환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시험을 통해 폐암과 간암, 위암 세포에 대해서 항종양 효과가 밝혀져 암세포를 증식 억제 및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항암치료에는 으름덩굴과 철련자, 울금, 관지련 등의 약재와 배합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으름덩굴은 결석을 녹이는 특효제로 돌덩이처럼 뭉쳐서 쌓여있는 신장과 요로, 담낭 등의 결석을 제거하고 췌장에 굳어있는 덩어리를 깨부수는 작용이 있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에는 결석을 녹여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켰으며 슬개에 붙어있는 작은 관의 과략근이 느슨해지게 함으로써 담즙 배출에 원활한 작용이 있었습니다. 결석은 40대 이후부터 남자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질병 중 하나로 소변구멍을 막고 콩팥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 자꾸 부어오르게 합니다. 심하면 옆구리 통증을 강하게 일으키며 전립선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킵니다. 특히 임상시험에서는 순뇨관결석 90명의 환자를 으름덩굴로 치료해서 X선 사진으로 관찰을 했는데 19명에게 결석의 음영이 사라지면서 결석이 배출되고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결석의 위치가 뿌렷이 내려간 경우는 2명, 결석의 위치가 변하지 않은 무효는 9명으로 총류 효율이 70% 이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석 배출률은 63.3%로 나타났으며 순뇨관결석은 신장에서 오줌을 방광까지 운반해주는 가늘고 긴 관에 발생하는 결석을 말합니다. 이런 순뇨관결석의 배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정해서 으름덩굴과 금전초 등의 적절한 약재를 적용하거나 물을 자주 마시면서 운동 등을 행하여 결석의 배출을 촉진시키면 됩니다. 순뇨관 결석과 요로 감염, 순뇨관 점막 수종이 동시에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는 으름덩굴과 강판기 3회 각 25g을 더 넣어서 쓰면 됩니다. 이 방법을 병행해서 15명 가운데 치유가 12명, 무효가 3명으로 결석 배출률은 80%로 나타났고 결석은 여러 번 반복해야 그 작용이 유효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석의 지름이 1cm 이하인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결석이 배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으름덩굴은 피가 굳는 현상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해서 체내에 자꾸 축적되는 요독증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과 신장염, 방광염, 요로감염 등의 염증성 질환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다이어트 한방차로 내장 지방사를 분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빈뇨기 염증성 질환에는 으름줄기와 금전초 물 1L를 붓고 뭉근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식사 후에 드시면 서서히 제거가 되고 혈뇨나 혈정액증 등의 출혈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끓인 물은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끓는 물에 데펴서 물 대신 컵으로 하루 3잔씩 마시면 됩니다. 콩팥염과 전립선염에는 으름덩굴과 금전초 작두콩을 각 5-10g을 함께 달여서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 밖에 기능성 자궁 출혈 9명과 백대하 과다증 133명을 치료한 결과에서는 2-3회씩 복용시켜 모두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궁출혈과 백대하 과다증에는 신선한 으름덩 꿀뿌리와 포동근을 각 200g을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고기의 지방 부분 300g과 함께 약한 불에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몇 시간 푹 구워서 고기와 즙을 이틀에 걸쳐 3회에 나누어 복용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복용 중에는 생것과 참건 매운것 소금을 먹지 말아야 하고 백설탕을 적당량으로 조미를 해서도 안 됩니다. 으름덩굴은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봄에는 잎과 꽃을 채취해서 방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로 응용하실 경우에는 말린 꽃과 잎을 적당량을 찻잔 속에 넣고 5분 후에 물이 우려나면 그때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진액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뜨거운 물을 붓고 2-3회 정도 더 우려 마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병증에 따라서는 단풍마와 질경이 병꽃풀 등의 약재들과 소량씩 배합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으름덩굴은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과다 복용 시에 설사로 인해 기운이 빠지고 탈진 증세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적정량을 정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질산칼륨이 들어있어 체질에 따라서는 두통과 현기증 등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몸이 허약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비위가 약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부는 모유 수유를 위해서 먹는 것은 좋지만 임신 중에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